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샬의 앰프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코드 시리즈 50을 만나볼 네. 예정입니다. 마샬의 코드 50은 커스텀 12인치 스피커를 채용하고 있으며 14종류의 MST 프리앰프, 4종류의 MST 파워앰프, 8종류의 스피커 캐비닛을 제공합니다. 컴프레서, 클래식 스톤박스, 디스토션, 오토와우, 피치,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트레몰로 등의 24종류의 전문 고품질 이펙트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네. 또한 편리한 탭템포 대응의 딜레이와 스튜디오 퀄리티 리버브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코드 50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를 저희가 먼저 만나봤잖아요. 네네네네. 25랑 이 5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출력. 그쵸? 25W와 50W 차이가 있고요. 스피커 사이즈가 코드 25는 10인치, 이 친구는 12인치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아마 출력뿐만 아니라 이 스피커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이 밀어줄 때 힘 자체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패널을 찍으면서 사용법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본다. 네네네. 아예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25와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면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25에서도 들어봤던 1번 프리셋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느낄 때는 25에서 느꼈던 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50에서 정말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격도 생각보다 25보다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5, 뭐 사이즈 때문에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5로 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드 시리즈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50으로 가면 어떨까 제대로 즐기시려면 네, 네. 조금 이런 추천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디지털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링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마샬 특유의 힘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잘 연출이 되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6번 프리셋을 들으면서 많이 감탄을 했었거든요. 네. 6번 프리셋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에 뒤에 사운드를 더 들어볼게요. 네. 노브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앰프들이 나왔었지만 네네네. 이 마샬의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노브 하나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정말 좋아졌구나. 반갑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코드 25에서 들어봤던 프리셋과 거의 동일한 프리셋들을 사운드를 들어봤고 많이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굉장히 기괴한 사운드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5번 JTM45입니다. 어?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진짜로 알고 있는 JTM 45 사운드에 비하면 디지털스러운 사운드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앱 중에서 이 가상악기로 JTM 45 사운드를 연출해 놓은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맞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에 근접합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뒤로 또 돌려볼게요. DSL 클린이 있네요. 네. 좋아요. 빡센 거 하나 찾아서 MR에 한번 물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블루스 브레이커고요. 모듈레이션을 빼고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부탁이 있는데 그러면 스트렛을 가지고 블루스 브레이커 프리셋에서 게인량을 좀 낮춰서 약간 블루지한 스타일로 연주가 가능하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네 블루지한 백킹 같아요. 그 이게 정말 가지고 놀 수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진짜 마샬 뭐 진짜 그 소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샬의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정말 많은 장르를 즐길 맞습니다. 수 있고 맞습니다. 아 나는 페달보드가 없는데 아 이거 이펙터까지 다 사야 되고 이거 기타는 있는데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약간 이런 구성의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뭐그 이제 예전에 기타를 사면 네. 앰프를 주는 세팅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그 중가 정도 하는 악기 정도가 있어서 뭐 조금의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기타에 몰빵을 하셔서 네네. 장비가 아예 그쵸, 없거나 그쵸.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 두 개씩 채워가려면 어차피 내가 이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고 막 여가 시간에 즐기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다할수 없을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이 안에 이펙팅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미있게 그리고 손쉽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만한 게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죠. 그쵸. 이 브랜드를 사는 거죠. 브랜드 로고를 사는다라는 개념으로도 참 좋을 것 같고, 훌륭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펙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앰프들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오는 뭐 팬더의 머스탱도 그렇고요. 이 코드 25, 마샬의 코드 25나 50도 그렇고 코드 시리즈들이 2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이몇 가지 이펙터들만 들어 있어서 이 집에서 이제 아, 이 플랜저는 요런 맛이구나. 페이저는 요런 맛이구나 정도란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 사운드를 메이킹 한다기보다는 그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그냥 가지고 연습을 할수 있었던 앰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이 코드 25나 팬더의 머스탱 앰프 같은 경우는 2세대. 연주자가 직접 사운드를 진짜 메이킹하고 그거를 저장을 해서 불러서 쓸수 있는 방식의 이 앰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더 머스탱도 그렇고 이 코드 시리즈들도 그렇고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젊은 친구들조차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UI도 굉장히 친절해졌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그 즉석에서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쏙쏙 뽑아가지고 연습을 할수 있다. 연주를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프리셋만 돌려도 뭐 웬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정답이 다 들어가 있기 네네.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도 뭐 저희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리뷰어들 많으니까 그 해외 유튜브들 많지 네. 않습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이거는 뭐 딱히 뭐 직접 들어보시거나 이런다기보다 오셔서 그냥 크기 정도만 네. 체크하시고 아 내가 가져가셔도 절대 후회 없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내가 못 두겠다. 뭐 이게 또뭐현 PD님 이걸 추천했지만 그래도 좀더 장이 맞아요. 낫겠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셔서 크기만 눈으로 보신 다음에 이거다 이거다 하셔도 충분히 후회 없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이번에 딱 마음 먹으셨으면 하나 저는 장만하시고. 그리고 이 약간의 틈새 시장을 노리자면 이 교회나 합주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지만 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타 연주를 하는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는 이만한 대안은 없다.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코드 시리즈를 오늘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마샬의 앰프들을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